진짜 트리플 에이크 게임 오랜만에 나왔죠. 데드 스페이스. 데드 스페이스 리마스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다. 줍다리, 와, 거의 오늘 만개 가까이 쌌는데. 와, 나 이렇게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아, 이제 감동의 물결이네, 진짜. 주영아, 그, 안방에서 연초 하나 갖고 온나. 담배 하나 찔러봐, 주영아. 응? 이하준 방으로 오세요. 자, 30초 줄게. 연초가 있어? 담배 하나 찔러봐. 아니야. 미안해. 무서워지마. 괜찮아. 코 촬영 시오디오. 어우, 잘하네. 아, 고추 개맵네, 저거. 이번 고추 개맵다, 맞지? 어, 맵다. 나도 진짜 놀랬다. 전혀 이 정도는 돼야 코 미쳤다 하는 거구나. 아, 고맙다. 아, 애쉬구나. 애쉬. 어, 오, fucking. 어디야, 괜찮아. 홀리 fucking shit. 아, 좋네. 주영이 담배 안 피워요. 주영이 노담이야, 노담. 아, 결국은 이도리로 가게 돼 있더라고. 아, 좋다. 아, 야무지게 폈습니다. 쌈배 아주 야무지게 폈고요. 아, 좋았습니다. 담배까지 챙겨주시고. 우리 역시 열혈은 열혈이에요. 예, 우리 폐줍달. 우리 폐줍달한테 다들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진짜. 예. 이거는 오늘의 방송의 마지막 그 정말 이제 2부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아주 전환점을 제대로 공을 톡톡히 세웠어요. 우리 폐줍달이. 이거 진짜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예. 와, 진짜 줍달님에게 드리고 싶은 거, 어, 드릴게요. 예, 네. 드세요. 선물입니다, 선물. 방제 바꿉니다, 여러분들. 14시간짜리라니 게임. 난 뒤졌다. 와, 난 뒤졌다. 얘 노방 중입니다. 엔딩 볼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9시 20분에 켰어요. 그죠? 9시 20분에 켰으니까 거의 22시간 정도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일요일은 당연히 휴방이겠죠? 예,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고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는 무조건 예, 가는 거기 때문에. 자, 데드스페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한번 보내고 가자. 자는 새끼들 깨워야겠다. 개새끼들. 자는 새끼들 깨워야지. 알림 싹 보내고. 아니 아니 아니,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 소리 지를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쓰레기 BJ는 하는 짓입니다. 자는 분들 깨울 수 없죠. 자는 분들은 편하게 주무시면서 중간중간에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보시는 게 킬포인트이기 때문에 방송 채팅창에 주무시는 분들은 네, 쭉 주무세요. 네. 와, 나 자야 되는데 방송 겟나게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아니야, 뭘 미안해. 자주 올 수 있게 만들어 볼게 내가. 고마워 진짜 줍다리 사랑해. 야, 리얼로 찐으로 사랑해. 주영아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 개 추운데. 나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공포 게임이 아니고요. 예, 저는 심리적인 그런 공포 아니면은 공포로 취급을 안 해요. 예, 그냥 스릴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매는 부분은 아니 없을 겁니다. 왜냐 원작을 플레이를 해봤고 또 게임 자체가 워낙에나 선형적인 그런 플레이 방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야무집니다. 네. 쉐이더 생성을 굉장히 많이 하네. 요즘 게임들 특이야. 미리 이렇게 불러오는 게 맞지. 칼리스토 프로토콜 마냥 게임하다가 렉 뒤지게 걸리고 프레임 저하되고 최적화 말아먹은 그런 게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게임 킨지 지금 2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세이더 생성 중은 좀 선 넘은 것 같네요. 개놈의 새끼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데노보라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복돌 방지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리플 A급 신작을 만드는 개발진들이 몇 년을 예, 투자해가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런 게임을 복돌로 예, 그냥 불법 다운로드 해가지고 플레이하는 개 복돌 새끼들을 때려잡기 위한 데누보가 돌아가고 있는 거는 아주 예, 좋은 바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힘내셔야 되는 영양제. 아, 영양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따가 과일 좀 몇 개 갖다 주세요. 키위 같은 거. 아, 키위를 지금 좀 썰어 주세요. 석류도 이따 주시고요. 석류는 손에 계속 묻잖아. 그리고 이따가 아, 옆에서 먹여 주셔야죠. 그리고 이따가 귤도 좀 까 주시고요. 귤 없는데요? 그럼 사과를 좀 깎아 주시고요, 옆에서. 예, 좋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니, 뭐야, 게임. 왜 이래? 아니, 뭐야.
왜 이래? 산 넘네. 아, 드디어 되나요? 아니, 뭐해? 아니, 변수인데? 방송하기 전에 내가 분명히 했었는데? 다시 켤게요, Alt-F4 가. Alt-F4 눌러주고. 아, 킁킁거려 죄송합니다. 연초펴가지고 갑자기 가래 졸라 끼네요. 됐다. 오케이. Fucking great. 역시 Alt-F4는 만병통치약이야. 아우 fucking great. Holy fucking great. Electronic Arts EA Sports Still a game. 바로 해줄게. 응? Dead Space. 죽음의 우주. 자, 새 게임. 저는 개 고수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가겠습니다. 하남자가 보통으로 플레이하게. 네. 아, 진동 낭낭하고요. 아, 좋습니다. 액박 플레이. 네, 아주 좋아요. 이 게임 이제 2006년에 나왔었죠. 네, 14년 만에 이뤄낸 그 쾌거. 네, 좀 여러 게임 매체들에서 굉장히 좋은 메타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아이작 클라크의 자, 니콜 오랜만에 보네요. 왜 이렇게 늙었냐? 아니 뭔 개줌마가 됐네 오랜만에. 아니 왜 이렇게 늙었어? 아니 뭔 소리야 아이작 얼굴. 아니야 그 이후의 이야기 아니야. 둘은 연인 사이입니다. 데니얼스 오랜만이네. 원작에서는 아이작이 절대 멘트를 안 치는데 리메이크에선 아이작이 드디어 입을 떼네요. 원래 2인가 3에서부터 말을 하는데. 이지스 세븐오 좋습니다. 앉으세요. 여기? 네, 당신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자, 아이작 얼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오, 얼굴이 완전 바뀌었는데? 원장은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잘 생겨졌네. 젊어졌네. 근데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늙게 표현했지? 소리 좀 키워달래. No chances, huh? Is that why you were digging into my personnel files before we left? You track your file access. A computer analyst comes with a job. I ran standard CEC background checks with standards. You want to work in the big leagues? You have to play ball. Sir, we're in Alien Ranch. USG Ishimura, this is the emergency maintenance team of the USG County responding to your distress call. Come in, Ishimura. 제가 원래 플스로 살라 그랬는데 거의 2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팀으로 플레이하겠습니다. Come on, someone pick up the damn phone.
Maybe a broken encoder. Daniels and I can handle it in 48 hours, max. Hey, that gives you plenty of time to catch up with Nicole. Yeah, I hope so. 얘 나 좋아하나? 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네가 왜 물어봐? 질투하노. Holy shit. 아, 플스로 굳이 안 해도 액박 패드로도 진동 낭낭하네. 뭐 햅틱 피드백이나 뭐 이런 뭐 적응형 트리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인물 묘사 괜찮네요. 확실히 차세대 게임이라 그런지. 좋습니다. Good call on the stabilizer, Isaac. 저희 팀장님이에요. 저 흑인 아저씨. What's going on with flight control? That guidance system's a death trap. Better add it to your repair list. Jen, what's our damage? Calm you down. We lost the port booster. We've got a fire in one of the stabilizers. Singularity course of mess. Could be worse, but not by much. Then let's get some help. Johnston, stay with the Kelly. We'll send a medic. Everyone else? 저희가 총 다섯 명이죠? 채팅창을 아예 내려달라고? 없애달라는 거야. 없애줄게요. 바로 없애줄게. 다섯 명이 이제 그 이시무라호에 불시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 그림. 캠도 줄이고 구석기로 치워달래. 오케이. 나도 치워달래. 이시무라. 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들의 아주 잔혹한 이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을. 오 한글화 잘 돼있다. 이런 거 좋아요. 와 이러니까 진짜 영화야 그냥. 그럼 패드를 써야 좀 더 드라마틱하죠 게임이. 어 검사해라 검사해라. 야 오랜만에 한번 또 저기 저 하네. 어? 리그 싱크. Collect kinesis and stasis modules from acting chief engineer Jacob Temple. Location? Error. Employee not found. I can't read security. Same for the chief engineer. What is wrong with their comms? 우주선 입구인데 예, 지금 보안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아니 이렇게 큰 우주선에 이렇게 큰 함선에 어째서 직원도 없고 보안팀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 리스트 보세요. 지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이 뭐 집을 나갔을까요? 보안 콘솔 저기 안은 작동한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떤 그 까라면 까야죠. 회사란 게 그런 거예요. PA 보고서 봅시다. 아, 이시무라오가 아주 그냥 씹창났네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우주선에서 약간 좀 뭐 수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엔진 선체 트램 반 이상이 지금 아주 고장이 났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어떤 피해를 입었길래 이렇게 뭐 운석 충돌이라도 있었나? 위험 물질이 감지됐다. 선체 내부 그 시스템이겠죠? 동양인도 있네. 예. 오, 오, 자 위에서. 오, holy shit, fuck. 어 미친. 어 일단 동양인 선원이 한 명이 죽게 됐어요. 나머지는 도망가고 있고. 자, run, fucki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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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뛰어, 뛰어. 오. 좀비, 좀비. 아 이건 짬비라기보다는. 짬비가 뭐야? 좀비. 아 짬비. 오. 오, 야 텍스처 질감도 이야 시원하게 또 이렇게. 이게 또 데드 스페이스 터 특징이 또 사지, 사지 절단, 사지 분리. 야 피칠갑한 아이작 보세요. 저는 이거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하나의 예술이에요. 디테일 예술. 디테일 다 살린 거지. 야. 더 그거대라고 이입대라고. 기가 막힙니다. 아 이런 아주 슬래셔 같은 느낌의 게임의 분위기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원작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진짜 오랜만이네. 플라즈마 커터 요게 이제 그 굉장히 투박하거든요. 어 야 제작대에서 처음으로 무기를 잡는 이 순간 저는 무발기 사정하겠습니다. 크으, 플라즈마 커터 fucking great. 이야 단호 선택이 활발하네. 아 이 장면을 또 보네. 아이 그만 먹을래요. 잠깐만요. 아 그럼요. 리메이크 돼가지고 굉장히 또 좋은 차세대 그래픽으로 이걸 또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 오, 이렇게, 이렇게 총 나갈 때 장 이제 그 조준을 하고 이렇게 세로로 갈길 수 있고 가로로 갈길 수 있겠죠. 예, 절단 액션이 있기 때문에 절단이 이 게임의 가장 큰 어떤 좀 그 전투 방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모가지 절단 낼 땐 이렇게 절단 내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잘라. 사람. 팔을 자를 때, 팔을 자를 때 좋겠죠. 네,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좋고요. 자, 밟아줍시다. 아, 진동 손에 전해지는 거 보세요. 그 키마로 이런 트리플 A급의 게임을 즐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엑박 원 S패드라도 하나 이렇게 뭐 5, 6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장만하셔가지고 패드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승무원이 살려달라네. 거기 누구야? 나 좀 살려줘. 환개구에 그놈이 있어. 문을 해킹할 수 없어. 나 좀 살려줘. 문이 안 열려. 도와줘. 바로 도와줄게. 개이 새끼야. 바로 도와줄게.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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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다리를 쏘고, 쏘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발로 야무지게 밟아가지고 죽여버려요. 아, 나 피할 것 같아. 바로 이것이 바로 데드스페이스의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액션이죠. 왜 이 게임이 명작이겠습니까? 이렇게 밟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아 진동도 야무지고 묵직함이 그대로 살아있네. 개새끼야 왜 잡혀서 죽냐 이 새끼야. 어 그만해. 네. 제가 너무 잔인한가요? 네. 네. 폭력성. 원래 그 가상세계에서는 이 세계에서의 윤태호는 자비가 없는 새끼예요. 이거 19세예요? 네. 예, 19세입니다. 오오. 자, 내가 갈 길은 여기지만 게임 참 친절해. 이렇게 해서 내가 갈 그 퀘스트를 알려주죠. 하지만 이런 데를 안 가볼 수가 없거든요. 어우, 방금 앞에 지나갔죠? 예. 아이템 같은 거 먹어야 되거든요. 아이름 아이템 챙겨주고 장전 한번 싹. 좋습니다. 투비버스 구독자를 이건 뭐지? 보안 요청. It died. We shot that fucker right between the eyes and it didn't die. Smith,
아, 이시무라호에 원래 있던 그 선원 중에 하나인 벤슨이 지금 이 짬비들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보안 요청했던 그 기록이죠. 데이터. 화면 밝기 조절할 수 있나? 왜 어둡다 지금? 아니 근데 이게 화면이 이 정도 어두운 게 좋지 않아요? 이런 그 이 후레시빛에 의존해서 가는 게 진짜 참맛이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송출이 어둡게. 네. 딱 좋아. 이렇게 아이폰으로 보기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 저분이 약간 그거 해놨나 보다. 자기 전에 해놓는 거. 어 괜찮아? 저 반대에서 지금 무전하는 거야 지금 저한테. 영상 통화. He's gone. Nothing I can do. What the fuck are these things? The ones I saw. 이 선원 이시무라 유니폼을 입은 놈도 있었어요. 승무원이라고? 어떻게 저게 승무원이야? 놈들을 봐. 어쨌건 함께로 가야 돼. 해암선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트램 시스템 망가졌어. 격리 때문에 전부 봉쇄됐다고. 너희들 다 수술공이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저런 책임감 없는 팀장 새끼를 봤나. 결국 데니얼이랑 저만 선을 막고 있는 고장난 트램 시스템 때문에. 어떤 트램이라는 시스템이 이 지금 보안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인가 봐요. And Isaac. Yeah. I'm sure Nicole's okay. She's a doctor, right? She'll do the smart thing. Yeah. 여자친구 얘기하네요. Yeah, she always does. 여자친구 아니라 그 여자, 그 흑인 여자 말하는 거구나. 처음에 다섯 명 왔는데 그 중에서 동양인이 한 명 죽었어. 남은 사람 남은 사람이 저기니까 그 흑인 여자. 그 새끼 말하는 거네. 아니 그 새끼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네. 그 녀석. 그녀를 말하는 거네, 그녀를. 저장 합시다. 저장. 이 저장을 생활화해야 돼요. 그렇게 같이 뭉쳐 있으면 될 텐데 저 흑인 여자의 그 글만 혼자서 어디로 가버렸었어요. 동양인은 안타깝게 죽었고. 근데 왜 먼저 죽은 게 선행적으로 죽은 게 동양인일까? 좀 아쉽네. 자 이런 거 챙겨주고 플라즈마 에너지가 지금 보니까 이게 인벤토리 창이거든요. 보면 정리 한번 해주고요. 정렬 좋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그 지금 쏘는 총알. 총알을 그래 낭낭하게 주는 편이에요. 예. 맵 좋고요. 자 여기로 가라 그러네. 가기 전에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 뭐 하는 데야? 뭔가 좀 보너스 같은 거 있나? 그래 먹을 거 낭낭해 주네. 헐 키 내장들 있어. 순대 같아. 내장. 오! 그냥 이렇게 쏴. 절단이 돼도 이렇게 다리를 그냥 때문에 밟아서 총알 아껴야지. 무슨 소리야? 이거 전략적인 선택이야. 잘했죠. 몰랐어. 총알 무한인 줄 알았어. 연결 하나 해주죠. 연결을 해주면 여기 바로 열 수 있네. 오 좋아. 가라는 길로 안 갔는데 괜찮겠죠? 나 못 돌아가나? 여기 뭔가 아닌 것 같아. 어려움으로 했어. 까불었어. 가라는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그래 재밌어? 아니 난 여기로 오면은 좀 뭔가 먹을 거 많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여기로 오니까 갑자기 진행이 돼버리면 좀 당황스럽잖아. 가라는 길로 가야지. 이 가라는 길로 여기 가는 길이 여기잖아. 뭐든지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맞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뭐야? 싸운다. 아니야. 문이 지금 이시무라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우 에이 씨발 정말 짜친다 이런 연출 뭐야. 에, 좋아요. 자근자근 밟아줘요. 왜냐면 점마 안에서 갑자기 또 짬비에 그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짬비는 언제나 깔끔하게 확인사살 해줘야 됩니다. 예. 아 진짜 오랜만이네. 스테이시스 모듈 총에다가 이걸 장비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보세요. 네? 아 네 아 네 5시 방향이에요? 넹 뭔데? 네. 뭔데? 5시 오빠 잡으러 온대. 그 채팅창 한 줄이라도 5시 방향에 좀 띄워달라고. 아, 한 줄이라도? 아 너무 채팅창이 없어버리면 좀 그러니까. 어 랄프 선배님께서 당연히 채팅 보는 재미도 있을텐데. 어 랄프 말이 맞지. 한 줄이라도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생각해보면은 또 불편하죠. 오케이. 저 시간을 없애버려. 시간 삭제해서. 아니야 시간 넣어야 돼. 아 얼마나 했는지? 그치 그치. 설렌다. 자 이게 바로 어떤 기능이냐 바로 요런 요런 기능입니다. 잠깐 슬로우가 걸리게 하는 기능이지. 그래서 저 문에 싸서 근데 등 뒤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게이지가 지금 줄어 있잖아. 세 번밖에 못 써요 지금. 스테이시 스펙. 자 스테이시 스펙을 사용을 하려면은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올라가잖아. 등짝이 보이지? 어 저거야 스테이시 스펙. 스테이시 스펙 단축 크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그제 타임 스탑. 타임 스토프. 아주 일시적인 타임 스토프. 오 뭐야? 이게 스테이시 충전인지 충전. 아 너 왜 이래 노래 왜 이래. 아 어 뭐야 잠깐 정전이었나봐. 별거 아니네. 이쪽, 이쪽으로 가라는데 왜 가세요. 이런 것들 밟아가지고 먹어주죠. 주영씨가 잠깐 패드 맡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싫어요. 같이 무서워요. 같이 보면서 화장실이다. 오 홀리 퍼킹 쉣. 이거 화장실이야? 우주선 화장실. 우와 어이구 사람이 또 죽어있네. 이 이시무라오에서 화장실에서 죽은 선원이죠. 네, 어떻게 할까요? 밟아줘야겠죠. 이렇게 빵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절단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변기통 더러워.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점마가 또 나중에 안 좋게 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망성이 없으면 이렇게 다 자근자근 밟아줘야 됩니다. 잔인하다고 할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예요. 생존을 위해서 자근자근 밟아줍시다. 이렇게 좋아요. 예, 목이 딱 떨어진 걸 봐야 돼. 이렇게 깔끔하게 토막 잘 되잖아요. 예, 좋아요. 예전에 데드스페이스 했을 때는 이렇게 밟는 시스템이 진짜로 밟아가지고 죽이는 건 줄 알았는데 약간 그거네. 퍼지네. 어, 15년 전에도 했었던 거야? 어, 왜 이래? 심장 왜 이렇게 두근거려나? 뭐노? 이게 약간 그 스플래시 데미지 같이 들어가네. 예전에는 진짜 그 모델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는 곳으로 갈게요. 깔끔하게 밟아주고 총알 챙기고요. 자 이곳에서부터 뭔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주고요. 오디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벤슨 엔지니어링 구역. 응답하라. 스테이시스 모듈 좀 보내줘. 트램 정비해야 되거든.
여긴 템플이다. 스테이시스 모듈을 보내겠다. 워터로드는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어. 온갖 게 말썽이야. 그리고 이상한 소리 계속 들리네. 장비 아래에서. 뭔 소리지 이게? 알았어. 그러고 죽어버린 것이죠. 여기를 정비하려고 하다가. 아유 불쌍해라. 밟아서 그의 생을 길여줍시다. 계속. 예. 잘 가세요. 이게 고장 난 거네. 요거랑 요거랑 트램 슈즈 수리합시다. 자, 오케이. 아, 시부겠어요. 쫄아요. 일도 안 무서운데. 생활회화 죄송합니다. 놀란 척 하면서 헐게 쉽게 하면서 한 대 툭 친 거 약간 복수하는 거 같은데 평소에 쌓인 감정? 나 평소에 쌓인 감정 없어. 여기 지금 집게 두 개 있죠? 왼손 오른손 집게를 작동시킵니다. 어 뭐야? 개새끼야 놀랬잖아. 개새끼야 놀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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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그냥. 어 뒤에 있을 줄 몰랐네. 원작에서는 몬스터가 나오는 구간에만 나오는데 리메이크에서는 랜덤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뒤에서 깜짝 놀랄 줄 몰랐네. 아, 그런 기술력도 쩐다. 그렇게 랜덤으로 나오는.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잠깐 멈추게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반대쪽으로 가서 작동시키면 되겠죠? 요 미션 기억이 납니다. 또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씨발 개새끼 이럴 때 이럴 때 뒤에도 있어. 오, 오 두 마리다. 빵 빵 후슉 후슉 오오오 더 있어? 설마? 오, 장전하고 채우고. 오씨, 갑자기 나타나네. 자, 일단 뭐 집게 둘 다 연결이 됐고요. 어, 아직 안 죽었나? 움직이는 거냐? 죽었어. 아, 이게 약간 좀 그거네. 물리 엔진 오류. 그럴 때는 아, 총알 아까워. 밟아서 자금자금 밟아서 찍소리도 못하게. 자, 집게 연결해 봅시다. 자 오세요 오세요. 트램 트램을 고쳤습니다. 아까 우주선에 어 또 있어. 계속 나타나네. 오 뒤에도 뒤에도 어 아빠 아빠 아빠. 런. 어 저 피칠 것도 없네. 확실히 어려운 무드라서. 와 총 한 번에 안 죽냐 이렇게. 머리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떡해. 와 누구야? 누가 죽었다 죽었어. 오 무게 피 터지는 거 봐. 와 갑자기 튀어나오네. 아 스테이더스 죽으면 어떻게 돼? 스테이더스 바로 충전해야겠다. 죽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지. 저장 아까, 어. 아 저장 거기 말고 여기서 아마 시작일 걸. 어려운 모드라 그런지 확실히 피다는 게 다르네. 왜 까불었대? 어 설마 여기서부터? 어 맞네.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먹을 거 빨리빨리 챙기고. 어 노드. 아 노드 못 먹을 뻔했네. 노드 오히려 좋아. 등 뒤에 보이는 게 세 번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슬로우 모드. 이거 타임 스토프 모드를 계속 충전해야겠어. 무한이거든. 스테이더스 충전대에서는 안 오죠? 안 오죠? 없죠?
여기서 뭐가 안 나오겠지? 랜덤이라서 같은 데 나오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연결해 놓고 됐죠? 이거 봐, 이거 봐. 어? 뭐야 또 나 이렇게 해놓고 존나게 패버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해놓고 굳이 총을 낭비할지도 말고. 와 진짜 안 죽네. 아 존나 안 죽긴 한데. 아 이거 패는 걸로 안 되겠는데? 다리 잘라놓고 그렇게 해야겠다. 맞죠 여러분들? 아 이거 빡세네. 다 다리를 하라고 아까도. 됐어 연결했어. 연결하고 여기서 바로 충전시켜야지. 충전 오케이. 세 번 또 쏠 수 있죠? 오기만 해 그냥.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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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냐? 왔어? 개이 새끼야. 해놓고 발을 존나 싸가지고. 같이 멈춰주고 이 새끼 밟아서 죽여놓고. 그렇지. 아 좋네. 아 발이 데미지가 잘 들어가네. 발이 데미지가 잘 들어가. 이러고 또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오케이 직접 연결해주고 오기만 해 오기만 해. 한쪽에서 몰아갖고 잡는 게 낫겠다. 여기서 안 나올 거야.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것 같아. 소리가 이쪽에서 들리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오잖아, 오잖아. 어, 뭔가 왜 이렇게 달렸어? 한 번 더 써주고. 아, 이거 이게 왜 맞아? 개급하게 둘이 오냐? 세 명인데? 와 진짜 안 죽는다. 징그러워. 이거 충전시켜주고. 오! 밟아 밟아. 아 총알 아깝긴 한데. 와 죽이고 총알 챙기고요. 한 12발 쏜 것 같은데? 어 근데 총알 돌아왔어요. 6발씩 떨어졌으니까. 이게 뭐 바이오하자드나 그런 시리즈에 비해서 총알 수급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예. 네. 어 구급팩 챙겼다. 어, 구급팩 너무 필요했어. 나갑시다 일단.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있으면 좋겠는데. 뭐 있나? 와 이 코즈미 고로 진짜 미치겠다. 이거 봐 이거 봐. 오우 쉣. 이런 장르를 보고 코즈미 고로라 그래. 코즈미 고로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갈 수 없는 어떤 심연의 지옥 있잖아. 그런 느낌. 내가 진짜 개 고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뭔 쾌거를 이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공포? 그거 보고 이제 코즈미 호러라고 해요. 어 뭐야 나가주고. 여기 이제 그 스테이시스 내가 지금 쓰는 그 슬로우 모드 장비에 대한 설명 포스터 같아요. 갑시다. 다시 할까? 간다. 또 계속. 어 이거 에반데? 뭐야 저거는? 뭘 뱉네. 황금 맞은 왕가래를 뱉네. 아 언제? 신발. 어머 어떻게?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좀 심하지 않아? 오빠 왜 어려움을 했어? 안 되겠다 이거. 아니 안 죽는데 몇 발을 써야 돼? 좀 뭔가 불합리한데? 어려운 모드라 그런가? 번복 없어 번복?
조정을 했는데. 아니 지금 이번에 시스템이 약간 보니까 얘네들이 다리가 피부가 먼저 벗겨지네요. 원래는 다리 썰고 시작인데. 이게 원래 다리 썰고 시작인데. 오케이 알겠어. 나도 존나 불합리하게 해줄게. 나 이 개새끼야. 어 썰었다. 밟아버려. 밟아. 피가 검정색이네. 데드 스페이스가 게임 그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굉장히 좀 그 좋았던 점이, 이 보통 이런 TRPG 장르 캐릭터 뒤를 보면 이게 UHD라 그러나? UI 어 게임의 어떤 그런 메뉴들, 뭐 물약이 몇 개고 총알이 몇 발 남았고 이런 것들이 원래 게임 화면상에 나왔었는데,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주인공 등 뒤에다가 HP를 표현하고 남은 어떤 스테이시스 이런 거, 이런 게 하나 시스템의 혁신이죠, 혁신. 예. 그래서 좀 더 몰입감을 높이는 거죠. UI를 없앰으로써, 최소함으로써. 이런 걸 알아채리고. 이게 아마 시초격이었을 거예요, 데드 스페이스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했었고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진짜 사람 안 죽, 아니 좀비 안 죽는다. 일단 죽이고 왔고. 개발자님, 오빠 공부 많이 했어. 그 게임을 좋아해서.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아까 갔던데. 네. 공포감을 더 극대화시킨 거죠. 총알 장탄수도 이렇게 조준하고 있어야만 나오니까. 자, 여기 연결해주고. 여기서 저장. 틈만 나면 저장을 해줘야 돼요. 네. 15년 전에도 오빠 이거 깼어? 그지? 난 이거 1,2,3 다 했어. 평생을 게임을 했네. 게임을 좋아하니까. 주영이가 이제 제가 바이크 탔을 때 만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통을 딱 쏴주는 거죠. 잘했다, 이렇게 방금. 죽이는 거죠. 속 시원하다. 오오오! 조심해! 조심해! 괜찮아? 한 다음에 아 여기서 더 나올 것 같은데? 다가올 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뿜! 이렇게 죽이면 되는 거죠. 오,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보통 이제 현대에 가까운 게임들은 드럼통으로 표현이 돼요, 저런 것들이. 데드 스페이스는 요런 통으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 제 데드 스페이스 3를 다 해봤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야 근데 이런 거. 이런 데서 튀어나와요. 얘네들 이름이 짬비가 아니라 네크로모프라 그래. 맞아. 이제 이름 기억났다. 네, 네크로모프. 옛날 얼마나 그니까 난 엄청 이게 재밌나 봐. 이 재밌었나 봐. 아니 이런 시리즈들이 많이 있어. 명작으로 꼽히는 게임들은 웬만한 게임들 다 해봤죠. 저기 또 오죠? 저기 또 오죠? 가까이 올 때. 뿜, 어? 뿜, 오케이, 오케이. 또 한 마리 온소리 들립니다. 뭐야? 어디서 오는지를. 저기서 오잖아요. 온나, 올라. 천천히 와. 그렇지. 오! 나중에도 장치가 하나 또 추가가 됩니다. 물건을 이렇게 손으로 딱 빨아들였다가 발사할 수 있는 전력 공급해줘야 되는데. 데드 스페이스는 일단 당황하면 져요. 네, 당황하면 지는 거.
그때는 키마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페드로 하니까 좀 조준이 조금 더 어렵네요. 아 명작이에요 명작 진짜. 네. 이런 코즈믹 호러 그리고 또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또 감명있게 봤기 때문에 우주라는 공간에 그것도 우주선 안에서 그 폐쇄된 공간에서 왜 이런 코즈믹 호러가 이런 우주로 좀 그려지는 이유가 많은 줄 아세요? 우주선은 천장이 없잖아요. 천장이 그런 폐쇄된 공간 속에서 그들과 마주쳤을 때 아 이건 내가 봤을 때 낚시가 아닐까. 낚시네 역시 낚시 하면은 가서 싹 싸주고 밟아서 자근자근 밟아서 죽여요. 좋아요. 아 이건 뭐 뻔한 클리셰입니다. 예 누워있다가 튀어나오는 거 짬비물에서 많이 나오죠. 시키면 여기서 뭔가 또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 PC 스팀이래요 스팀. 예 스팀판이에요 스팀판. 오. 뒤쫓아오나? 온다. 오네. 또 한 방이 나냐? 꿀이다 이렇게 터지게 하는 수 있는. 아이 킴하면은 그냥 뭐 한 대도 안 맞죠. 킴하면은 진짜 좋긴 한데 이게 그 특유의 손맛이랄까. 하면은 좋아요. 여러분들도 패드 하나쯤은 장만해 놓으시고 게임 즐기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어 뒤에 뒤에 조심해. 뒤에 도는 겨. 어 어려워. 난 못하겠다 이거. 응 대박. 어, 부담이. 아 너무 많아. 이게 죽는다 이거. 아씨 이거 또 하다가 너무 답답하시면 제가 보통으로 바뀌어 난이도. 아니 너무 바꿀 너무 어 할 수 있어. 아니 너무 안 죽는다. 어 아씨. 아 진짜 여기서 싸 빨간 이거 나도 맞을 것 같은데? 또 있어? 아니지? 예 당황 타면 뒤지는 거야. 그니까 저기 가는 것 같은데? 싶은데 진짜 바꾸자. 다들 바꾸라고 했어. 한 번 더 주고 바꿀게. 어려움 쉽지 않네 이거. 아, 너무 무섭다. 네크로모프가 보통
보통 좀비물은 이제 대가리 맞으면 죽는데 얘는 대가리가 떨어져도 막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팔다리 사지절단을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다. 있는 거 챙겨주고 가죠. 아까 낚시 전마였네. 아 알았다. 피부가 먼저 벗겨지네. 피부가 먼저 벗겨진 다음에 뼈대가 나오네. 그래서 총알 수가 왠지 많았다 싶었는데 그 이유가 있네. 피부가 벗겨진 다음에 히마라에라 그냥. 아니 근데 이 진동 못 참는다니까. 이 특유의 감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않아. 아 낮추자 이거 에바다. 진짜 아예. 아니 너 에바다 에바. 이거 난이도 낮추자. 아 이제 개바네. 디스플레이 조금 밝게 더 올릴까요? 방금 좀 어두웠어. 밝게 좀 올리고 난이도 낮추죠. 와 색약 모드도 있네. 당연하지. 그 장애인에 대한 적용 해줘야지. 색약 장애 아니야? 보통으로 하면 얼마나 쉬운지 볼게요. 우리 아빠 색약인가? 아버지 색약이죠? 아 갑자기? 쉬움은 안 하지. 이게 보통? 봐봐, 훨씬 쉽잖아. 그러네? 왜 이렇게 차이 나네? 훨씬 쉽잖아. 그러니까 난이도를 적수보다는 이제 HP 쪽에다가 조금 더 적용해 가지고. 예. 약발방의 비밀은 폭박이 들었다고. 어려움은 매니아층 크니까. 아예. 어려움은 그지 약간 매니아층 그게 있고 또 뭐 스토리 즐기는 데는 이제 저게 없으니까. 너무 막 방금은 내가 솔직히 좀 객기 부린 것 같긴 해. 어려움은 좀 키마로 해야 돼. 보통 모드 맛있지. 네, 보통으로 갑시다. 제일 깔끔하지. 어려움 화 맞나 인정. 많아서 애들이 빅토르 이렇게 생겼어. 다리 벗겨지고 두 발 싸서 자.
잡아 적시네. 세 방 컷 나겠는데? 네 방도 안 필요하네. 세 방이면 되네. 좋고요. 왜 왜? 배 이렇게 대고 하는 거 귀여워. 조심해. 조심하라 했잖아. 아까 빚어 있는 애잖아. 움직였어 방금. 아니 뭐 움직여. 방금 움직이잖아. 아니 그건 내가 발로 차가지고 그런 거지. 아 움직인다니까 내 말 안 믿었어. 또 있나? 나이도 내니까 깔끔하네. 선지에 자꾸 기나니. 자. 범칙이야. 두 방 컷이네. 쭉 온다. 아 귀찮다. 진짜 귀찮다. 끝. 편안한데요. 아까 그 팀장님이죠? 빡빡이 아저씨. 퀘스트가 새로 설정이 됐고요. 아, 구급력들 챙기고. 아 드디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이게 이제 그 총기 업그레이드거든요. 수트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HP, 산소양, 스테이시스 지속시간, 아까 이렇게 느려지게 하는 거 지속시간 늘려준다. 그리고 스테이시스 존은 뭐냐면 이제 썼을 때 좀 더 멀리 퍼지는 거. 근데 남자라면 무조건 데미지죠. 네, 좀 더 많이, 네, 좀 더 많은 데미지. 노드가 빵개라서 하나만 이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고. 아이 남자는 데미지. 개인적으로 내가 아까 덜 죽인 새끼인가? 아닌데. 이게 밝게 올려도 어렵네. 어 깜짝! 어 조심하라고. 진짜 안 좋네. 씨발 예상도 못했다 이거. 오 씨발. 어 너무 어두워갖고 여기가. 어 개어둡네 여기 진짜. 어 저장 킹장 무조건. 밝기 오지 걸렸는데. 이게 장면에 따라 엄청 밝았다가도 어두우니까 어. 더 울리면 안 되죠. 어쩜 밝은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게임이 밝아졌다. 그냥 합시다 그냥 뭐. 네. 밟아서 확실하게 죽여놔야 돼. 바퀴벌레 같은 식으로. 저장 한 번 더. 혹시 모르니까. 이 게임이 공포 게임이라기보다는 진짜 공포 게임은 이제 뭐 적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무방비함, 그런 불합리함, 계속 도망만 쳐야 되는 그런 게임이 진짜 공포 게임이죠. 자, 트램 시스템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쪽에 반대편에서 만날 수 있겠죠? 우리 반가운 팀원들과 함께 빨리 팀원들 보러 갑시다. 너무 그립네요. 사람 움직이잖아 뒤에. 아니야, 끌고 온 거야. 거야. 진짜 살아 있었으면은 끼액 소리를 내겠지. 뒤로 가라는데? 이건 힐링 게임이라기보다 진짜 액션 게임이지. 나중에 이제 총기 업그레이드, 총기도 엄청 많아요. 따발총도 있고 되게 재밌는 총들이 많아요. 공격하는 그게 메커니즘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사지절단 좀 더 잘 시킬 수 있는 톱날을 날리는 총도 있고. 자, 고생은 내가 다 해가지고 트램을 완성시켰네. 이거 하나 불러드리려고 지금 이까지 개고생한 겁니다. 네, 전마들 구출하려고. 뭐라고 하겠죠 뭐. 아이고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진서. 땡큐 우리 진서 개인 너무 고마워. 영상통화하네요. 탑승했어. 고맙다 아이자. 격리봉쇄가 해제돼서 이제 경락부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통신은 여전히 먹통이니까 단단히 준비해야 돼요. 어떡할 거야? 나랑 전수 타는 캘리언을 수리해. 우리는 함께 보고할게. 아까 캘리언이 그 흑인인가 봐. 흑인 여자. 아, 켈리온? 아, 켈리온으로 복귀하는 거고 그 흑인 여자아이가 거기 있나봐. 팀원 중에 한 명이 죽었죠? 동양인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 흑인 한 명 남았죠? 가게 조금 살펴볼게요. 먹을 거 있나? 먹을 거? 없어요. 어떤 게 도달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지? 왜 날 무시해? 뭐 쫓아가는 중 같은데? 저 새끼 뭐야? 어디 급하게 갔는데? 설마 그 우리 팀원 죽이러 가는 건가? 내가 방금 쟤를 죽였으면은 안 죽고. 노드다. 노드가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따 작업대에서 또 하나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까 그 걔네들 우리 왔던데. 맨 처음에 왔던데. 어 근데 저 신음 소리가 왜 들렸던 거지? 내가 뭐 안 들린 데 있나? 난 또 궁금증 못 참거든요. 금방 다시 돌아갔다 올게요. 이제 남은 건 시간이기 때문에. 아 이 새끼 안 죽었었네. 이 새끼 뭐야? 아유 죽여달라고 소리 지른 거였어? 귀여워라 개이 새끼. 다 잡았어요. 그죠? 안 한 거 없잖아. 엘베 딱 와가지고 안 한 거 없어요. 예쁨이다. 다 털었겠다. 오케이 갑시다. 깔끔해. 숨을 몰아쉬니 해. 이게 되게 공포스럽다. 주인공 왜 이렇게 숨을 몰아쉬지? 팀원 어딨어? 저기 있나? 우리 아까 왔던 우주선. 원래 우리 우주선. 어 존스턴 있네. 야 얘 어떻게 용케 살아서 저기 있다. 어 우리가 타고 온 이거를 버리고 이시무라오를 고쳐갖고 탈출해야 돼. 어 여기 있네. 미안나. 어 뭔가 얼굴 나타나니까 갑자기 더 이쁘다. Ishimura's overrun with... the fucking monsters. You didn't hear anything? What? No, the comms are still out. Isaac... We need to kill him fixed now. Got a damage report? It's there. Should have been with me. 싱귤래리티 코드 없고 바보와 발생. 아 엎친 데 덮친 격이라서 또 고장난 부위가 또 이렇게 말썽을. 오. 어 여자 죽었죠? 어 뭐 죽었죠? 이게 주연분 여보란다. 아하 이렇게 또 동료 한 명을 잃게 되네요. 안 죽을 수도 있었나? 아, 안 죽을 수 없었지. 저건 혈신이니까. 이거는 그냥. 어, 새로운 몬스터가 나타났어. 어, 넘어진 걸 아우, 난 싫다, 얘. 차라리 얘가 낫다. 어, 얘 너무 싫게 생겼다. 얘도 싫은데. 정갈이네, 정갈. 어, 나 얘 너무 싫게 생겼다. 존스턴 통화했어. 받아. 여보세요? 존스턴 죽었어. 켈리온 호도 잃었어. 싱귤리티 코에 과부하가 일어났어. 우린 좆됐어. 돌아갈 방법이 있었는데. 아 이시무라호의 선장이 지니고 okay, 있는 벤자민 마티우스 선장 죽었다. 아, 당연히 다 선원은 죽었는데 선장이 안 죽었겠냐. You're closer to medical. You can double back and cut through maintenance. Find the captain's body and get his rig. With his codes, we. What was that? 설마 Okay, Hammond, run!
아까 그 동양인 죽은 첸 동료가 변했습니다. 네크로모프로. 이래서 다 자금자금 밟아가지고 없애줘야 된다는 거야. 아예 변이를 못하게. 그리고 일단 선장 이시무라오의 선장 RIG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능력은 아마 RIG라는 것은 그 물건을 땡겨서 집었다가 팍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겠죠. 자, 선장의 시체를 찾으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장. 신전의 길 안내가 되어 있는 게 이 시스템이 아주 편합니다. 자, 이런 것도 수집 요소고. 갑시다. 화장실 못 참지. 바로 나가고 갑시다. 자, 의료실로. 저 같은 길치에게 아주 좋아요 이 시스템. 가면서 저거나 한번 하나 먹을까요? 이게 그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없구나. 스테이시스 충전하는 게 없네. 총알만 드립다 많이 주네. 스테이시스 충전하는 게 없네. 크레딧카드 챙겨주고요. 뺑뺑이 돌고 있어요 당신. 이게 뭔 말이야? 아, 뺑뺑이 돌고 있대 오빠. 아니야 냅둬. 처음 온 곳인데 뭔 뺑뺑이를 돌아. 스토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오, 퍼킹 굿. 돈 써야 되는, 돈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게임 돈인가? 어, 게임 돈. 크레딧 지금 11,300원 있잖아. 총알 좀 팔아도 될 듯? 2,500원씩 한다면? 맞죠? 팔지 뭐. 총알 좀 팔아서 장사 좀 합시다. 오. 총알 솔직히 뭐 60 몇 발이면 충분하지. 창고는 뭐야? 어? 클래식 수트? 우와. 와, 데드 스페이스 1 클래식 수트다. 어, 이거 입고 해야겠다. 원래는 이렇게 투박했어. 원작에서. 멋있다, 되게 수트도. 하지만 기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뭔가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네, 그거네. 수트 레벨 1은 이제 인벤토리 용량이 슬롯 18개로 증가하고 아머를 5% 제공.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죠. 체급 체력약. 아, 나는 파워노드. 우와, 파워노드를 파네? 어, 그럼 업그레이드를 더 할 수 있겠네요. 플라스마 에너지는 총알이고 약이고 갑반데 이건 바로 노드 구입해야 맞는 거죠, 그죠? 노드가 이제 총알 업그레이드 이런 데 쓰이는 거니까 기능의 향상을 위해선 노드가 필수적이죠. 여름아 부탁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갑시다. 퀘스트를 하러. Let's go. 아, 작업대 드디어 떴다. 야, 이게 노드 구입하자마자 업그레이드를 원래 하나밖에 못 하는데 방금 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두 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위에 이제 왼쪽에 노드라고 보이죠, 노드. 자, 이거 이제 총알 용량 그리고 이건 장전 시간인데 뭘 업그레이드 할까? 총알 용량 하나 가고 어차피 이대로 계속 가야 되니까 데미지가 얘 올리고 얘 올리고 하는 여기 가시죠? 예, 총알 두 발 올리고 이따가 나중에 데미지 올리는 걸로 할게요. 예. 일단 총알이 몇 발 늘어날까? 두 개 업그레이드 했는데 노드 만 원, 2만 원을 써서. 자, 총알이 원래 10발이 최고죠? 자, 10, 어? 아,
뭐야? 아, 개바, 나 총알 두 발 늘리려고 씨바 2만원 쓰는 게 말이 돼? 응? 존나 불합리하네. 아니 뭐 한 세 발씩 늘려주던가. 뭐야, 꼴랑? 아니 꼴랑 두 발 올리는데 2만원 쓴다고? 개바인데. 레드블룸 감사합니다. 나인님, 삐엠님. 아, 씨바 스토크리다가 진짜 눈탱이. 그러니까 꼴랑 두 발 늘려줄 줄 알아. 자, 아무튼 뭐 선장 찾으러 갑시다. 선장 에이 새끼 어딨어 선장. 자, 이시무라호의 죽은 선장의 시체에서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RIG라 그래요 그거. RIG 보안 레벨이 필요하다. 먹을 거 없고요. 어, 여기 있다. 선장이네, 이 새끼 선장이네. 자, 키네시스 모듈. 드디어 이 모듈을 챙겼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건 이제 무한입니다. 자, 물건을 잠깐만. 물건을 아, 빨아들여. 어떻게 빨아들이더라? 물건 빨아들일 때 어 이렇게 오.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잡아서 끌고요. 잡아서 밀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어 잠깐만 이거를 이동해주고 먹을 게 있네. 이것도 개꿀이거든요. 갑시다. 누군가 살아 있습니다. 보안 요원. 어떡해요. 아이고 네크로모프의 그 뿌리. 괜찮냐고 물어봐. 어 펄스 라이플. 홀리쉣 새로운 총을. 와 이거 남겨. 얻었습니다. 이얼. 인벤토리에서 무기 휠에 추가해라. 자, 펄스 라이플이죠. 연사력이 높아요. 따발총이란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무기 휠에 장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무기 휠에 장착. 아 이렇게 이쪽으로 놓죠. 네. 이렇게 무기를 바꿔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펄스 라이플. 미아 자요. 근접 지뢰. 오 뭐야 근접 지뢰. 유탄도 쏠 수 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지금 굳이 총알 낭비할 필요 없고 죽었으니까 밟아서 네. 이렇게 변이할 수 없게 보내주는 거죠. 저 좀비 박수 영화로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깨야지. 펄스 탄환이 이제 나오네요. 잔인한 게 아니야. 이건 생존을 내야 나의 생존을 위해서 죽여야 돼. 나는 내 소중한 사람이 좀비로 변했다. 어떡할 거예요? 죽여야지. 그럼 죽여야지. 뭔가 이게 자석 모양 붙어있는 거 보니까 뭔가 팩 같은데?
어디다 쑤셔 넣으라니. 좀비 영화에도 내서도 거의 다 죽이잖아. 근데 이제 그래. 나 죽고 죽 나도 죽고. 어 살았네? She ran the other way. No, nothing. I closed the slaughterhouse. They barricaded access to the morgue. The morgue? Yeah, but the barricade was put together in a hurry. A hydrazine tank might blow it open. Just need a detonator, like maybe a shock pad. And Cole could be through there if... Isaac, the one who attacked us. I swear to God it was Chen. But I saw him die. If they barricaded the morgue, maybe it was to keep something in. ...입니다. 플라즈마 에너지를 빼서 챙기고 바리케이드를 없애라네요. 바로 없애줄게. 자, 저장해주고 자, 줍줍 아이템 줍줍. 어, 스테이시 드디어 충전. 아, 이거 귀하다. 어, 무서워. 이거. 어이구, 열어줘. 뭐 충전한 거야? 된 거야? 어, 하나 아. 썼잖아 지금. 키네시스 물체를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네시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게임이 참 좋았던 이유가 이렇게 있을 때 밟아서 죽이고 죽이고 죽인 다음에 자 이거를 이렇게. 어, 징그러워. 지금 뭐 한 건지 모르겠어? 얘 뿔이잖아, 뿔. 어. 얘 뿔로 얘를 쏜 거야, 지금.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런 것도 돼. 오케이. 어. 오, 좋다. 그치. 자급자족. 근데 이거 진짜 정신 차리고 뭘 쓸지도 머리 좋아야겠다. 시체를 무기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데미지가 더 세다. 들어서 박아버리는 거죠. 이런 공격 종류도 있다. 저기에 뭔가 지금 뭐 핵 같은 게 있는데 저 안에 뭔가 지금 자 이거는 내려가서 저기 엘베로 내려가서 뭔가 장치를 가동시키고 다시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갑시다. 피 한번 채워주고요. 면상이 발한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자급자족해서 면상이 발한대. 이렇게 날아가주죠. 총알도 낭비하고 시체로 시체를 잡는. 하지만 이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서 던져주고. 어 조심해. 총 한번 바꿔볼까요? 아까 그거? 그 총? 아, 유탄 한번 쏴볼게. 유탄 와봐. 모였을 때 뿜. 우와. 오, 우와 진짜 세다. 근데 총알을 너무 많이 쓰네.
50발이었는데 27발 되는 거 보니까 어우씨 너무 많이 쓰네 총알을. 유탄 파워 질이네. 그러니까 이시무라오의 선장과 카인 박사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사태를 미리 둘은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 죽은 거예요. 게이 새끼들. 네. 모든 선원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하는데 뭔가 미쳐있는 인간들 같습니다. 하밍 요소들 이렇게 좀 챙겨주고요. 날프신 한 시간씩 끊어가지고 예, 녹화 영상 계속 유튜브 풀 영상에다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스테이시스 충전 해주고요. 다시 올라갈게요. 어 여기. 어 연락 왔다. 여보세요. 어, 프레임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갑자기. Personal log, Dr. Nicole Brennan. With medication and zero G therapy, patient Harris is showing improvement. If this continues, then we hope. 여자친구가 박사잖아, 니콜 박사. 여자친구 음성이야. 이시무라고의 이 박사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유니톨로지 헛소리 때문에 어떤 아 아직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여자친구는 지금 행방불명이라는 거죠. 네. 여자친구에 대한 그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니콜 박사는 지금 행방불명이다. 의식불명, 알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스토리에 대한 거는 좀 굳이 지금 제가 여기 뭐 여기서 뭐 얘기 안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바쁘니까. 스토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타르실 아, 안 왔었구나, 여기도. 돈 무지하게 버네요. 세이브 한번 하고 가자. 요리하자, 밥 좀 줘요. 밥 주고 오세요. 밥 주고 좀만 자고 올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지금 저 약간 그러면은 하품이 너무 나와가지고 지금. 밥 줄게. 자야 돼요? 좀만 자고 알람 맞춰놓고 자고 올게요. 좀. 그럼 3시간만 자고 오세요. 알았어요.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커피가 커피 한 잔만 더 해준 거 있어. 잠깐만 여러분들 커피 한 잔만 더. 왜냐면 해놓은 거 있어서. 아 제가 지금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2시간 정도를 더 해야 되니까 게임을. 예. 엔딩 보는 데까지 예. 그만큼 남았어요. 중간 중간에 밥도 먹고 뭐 하면서 열심히 예.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건데 오랜만에 이렇게 트리플 A급 대작이 나왔잖아요. 거기다 제가 했던 엔딩 봤던 많은 게임들 중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이 데드 스페이스라는 게임이 리메이크로 나왔기 때문에 못 참죠. 게임 마니아로서 또 예. 여러분은 이제 계속 편하게 즐겁게 저랑 같이 게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전에 주영 씨 잠깐 앉아 계세요. 오줌 한 사발 갈기고 올게요.